이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주유족회 회장이시며 전국과거사특별법 추진위원장이신 김하종님께서 유족을 대표하여 인사 말씀과 바탕골 비극의 증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두 살 때 요 바탕골에서 살다가 포항을 가서 저 포항 A고 고구리소 고금행 일제시대 고금행학교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일본 사람의 그 저 교장에 밑에 조선 사람의 교사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4학년까지 하다가 5천 비행장 폭탄이 떨어진 통에 여기 경주에 가자고 해서 경주에서 그 홈실에 와서 사는 것이 거기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길게는 못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 보면은 1910년에 썼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대법원에도 내고 또 국회도 내고 또 제출하고 그 진실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여기 있길래 요들은 이제 정부 내남면 사건에 여기 수록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참고로 요걸 합니다. 요걸 보면은 전 경주지구 양민피학사자 유족회 회장 김하종의 인생 역정과 전 경주시 내남면 민보단장 이허우 일당의 살인 방화 사건의 진상이라 하는 요 서류가 10년 전에 요게 대법원에 낸 것도 있고 한 개의 서류가 있어서 그대로 내가 그저 몇 자를 적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은 제가 저 6학년 유영태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선친이 돌아가시고 난 이제 3일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하중아 하중아 니는 그 산수머리 옛날에는 수학을 산수라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산수머리가 좋으니까 내 이제 대학을 가거든 공대를 가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 하라거니 나중에 와가지고 시위 선친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오더니 그날 조상에 지르고 나오는데 니는 야야 너가 집안 사람하고 아버지가 억울하게 다니시니까 니가 법대를 가가지고 신사적 복수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신사적 복수가 뭡니까 하고 하니까 이 여부가 면장되면 니는 군수가 되고 이 여부가 군수되면 니는 도전사적인 게 신사적 복수다. 아 높이 되는 것이 이 여부보다 높이 되는 것이 신사적 복수구나. 그래 여고 참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그 법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법무부 형정국에 제가 입학이 됐어요. 해가 학교에 돼가지고 1년 7개월로 근무하다 나니까 4.19가 났습니다. 난 후에 감아보 이래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법무부 형정국에서 1년 7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6월달에 1949년 6월달 자 60년 6월달에 여기 지방에 왔습니다. 왔더니 그 동네에서 하나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야, 니 또 이 여보다 또 저 죽을 긴데 왜 여 지방에 왔네? 뭐 서울서 공직생활하고 잘 사지 근데 선생님 이제 4.19 난 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있는 찰나에 제가 유족회 활동을 1960년 6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 오다가 불행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 쿠데타에 구속이 돼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을 복역을 하다가 참 석방돼서 여기 집에서 참 있다가 나중에 그래도 여러모로 해결이 해원이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교장까지 지냈습니다. 초대 경주 여자사고도 초대 교장으로 이제 지내다가 아 이제 오늘까지 다시 또 유족회 여기 전국 유족회를 맡아달라 해서 맡아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걸 간단하게 이제 공은 그렇고 간단하게 요게 말하자면은 나이 27살에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 여기 유족회 활동을 하니까 남들은 이제 어리석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행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에서 와가 활동을 한 게입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후보 일당이 여기 이제 경주에 우리 집안 사람이 네 가구하고 손씨 가족 8명 한 가구하고 삼촌이 7월 치성날 늦게 새벽에 총살 다했어요. 총으로 쏴서요. 요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의 영공분자를 하셔가 산사람 위해서가 영공분자를 협조한다고 해가지고 삼키면 죽였다고 했지만 실제는 여기 이 여부가 사건에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내용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감시 몇 자를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읽을 수는 없고 이 여부 일당이 1949년 8월 1일 7월 칠성날 심야에 밤에 내 남면 명계리 바탕골에서 김씨 문정 4가구 22명과 손씨 가족 8명, 손씨 가족도 손씨도 그때 특무상사로 제대해가지고 여기서 농사지구로 48년도 왔습니다. 8명 해가 30명이 하루 새벽에 총살당했습니다. 당원한테 그 총살당한 것도 모르고 새벽에 이 여부가 내려오면서 용공분자를 30명을 총살시켰으니 여기 영장을 쳐라. 영장을 쳐라 하고 해서 그럴 때는 무조건 영장을 쳐라가 그래 여기 홈실 동네 사람들이 올라와가 보니까 집에 선친께서도 올라와 보니까 집안 사람이 20여 명이나 총살 네 가구 다 했고 손씨가 아직 8명하고 30명이 총살 다 했는데 의안이 없죠. 나 그런 줄 모르고 왔는데 그래서 그 선친께서 하는 말이 아무리 그렇지만 죽었지만 어린애가 가지고 등달아 가지고 핏무덤이 막 움켜 있는데 이걸 그래가 묻을 수는 없잖아 하고 옷이라도 갈아입혀 해서 이걸 묻는게 좋겠다 하는데 그러면 장사에 늦어진다 해가 아버지를 꼭갱하고 뭐저 얼마나 부탁해 가지고 내려올 때 이덕무이라는 사람이 지게를 치고 홈실로 내려와 가지고 그 내려와가 있다가 9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 이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이 맺혀서, 참, 법무부 형족에 근무라, 1년 7개월 근무를 안 하고, 여기 유족회 활동을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일에 하게 했던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용이 다른 게 없습니다. 사건 발생 전년도인 1947년 7월경에, 박세희라는 사람이 이주해와서 농사 지으러 와서 농사를 짓고 있던 중에, 1948년에 또 손씨 가족이 특무상사로 제대해가 와가지고 또 8명이 와가 농사 짓는데 그 당시에 손씨 가족의 나락이 48년도에 5가마이가 없어졌어요. 벼가 없어졌으니까 그럴 때는 내내면 지사 한 군데 보입니다. 지사 한 군데 보니까 지역이 미치 감시가 미치지 못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 이장이 또 김정도라고 이장했어요. 그 집안 육촌 형님이 그래서 이지저지 조사를 해보니까 박세용 사랑방에 벼 다섯 가마이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네 도둑놈 아이가 이거 저 손씨 보고 네 나라가 지나가 자기 농사 지금 나라가 벼가 아니까 네 나라는 네 다섯 가마이 가져가라 가져가고 벼는 너는 박세용 이거 도둑놈이니까 다시는 이 동네를 떠나라 했는데 그게 안 떠났어요. 안 떠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박세용의 동생 박동아이가 민보단원에 가입함으로써 그때 군대 안 가려고 했지. 가입함으로써 그걸 이제 부득해가지고 야, 니 저 형님을 도둑으로 몰아시니까 이걸 저 손씨 가족과 김씨 가족 20명을 고래가 할전에 와가지고 7월 7성날 총살신 원인이 그겁니다. 영공무대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까지 요 내력이 억울하다 해가 이 여부를 제가 내려와가지고 저 경주 와보니까 전부 겁을 내가지고 이 여부였던 겁을 내도 4.19 난 후더라도 그래서 그 고발을 해가지고 이 여부가 사형 선고를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받아도 받고 난 후에 집이 모친자한테 와가지고 얘 민보단에 일가 와가 아이고 별득이요 아들 그저 유족회 회장 그만두라 그래서 와 우리 아들 유족회 하는데 뭐 나쁜 게 있나 그랬더니 뭐 혼자 군지렁군지렁 하더니 그 이 여부 저 회장을 그만두면 돈 6천만 원 이 여부가 준답니다. 받아줄게요. 그 당시에 60년대 6천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아마 올해 6억이 또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어디 됩니까? 그래서 그걸 안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안 받으니 돈이 적다고 해가지고, 유연세 선생 맞아. 나를 그저 높이 대략한 사람이. 그래서 또 얼마나 했는지, 야, 이제 니는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막 돈 6천만 원 받고 돈이 적으면 저 포항조에 가는 가수원이 이 여보가 있으니까 거기 저 그것까지 등기를 해주고만 해도 근데 내가 보고 선생님 나를 보고 처음에 저 네가
법을 공부해가지고 신사적 보살을 해놓고 지금 와서 그 돈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어이합니까? 꼭 내가 자 뿌리치고 했는데 오늘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지금까지 그 후에 이제 참 형을 받고 있다가 아 이래가 안 되겠다. 마침 있다 그러니까 선생 자리가 난다 그래서 선생을 하려고 하니 이것도 요거 시찰임을 연자재를 내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법원에 가서 제가 법무부 형종에 근무를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여기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실효선거를 받아가 그래가 이제 경주 여자사고 교장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그래 참 2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하다가 초대 교장을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있었는데 다시는 이 땅에 포기도 싫어가 대구를 떠났는데 대구를 떠나다 보니까 또 이게 다시 정부 유지해서 아무도 그 당시에 60년대에 활동한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김하정 씨 당신 혼자 보이니까 요 활동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유족회 특별법 조직위원장 맡다가 대구 저 국회 문턱을 참 반반시 둘에다 특별법을 만들어가 오늘 우리 결정문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한 것지만 그 사실로 얘기한 겁니다. 하니까 아 요런 관계를 있어서 요거 보면 내용이 보면은 박생의 관계하고 여기 저 요게 저 이 관계도 있어요. 유칠무의 관계. 그 해병대 출신 유칠무의 관계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이걸 다 낭독은 할 수 없고 또 주씨 집안에도 8명이 그날 하루 전에 그 제 딸에서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예, 불태워진 원인은 여기서도 이 경주 홈실에 뭐 단원이 총각이 와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이 시에 여기 잔 외동 딸이 간 일도 있습니다. 그 와서 이 얘기가 주씨는 와주겠노 8명 와주겠노 그러니까 주씨 가족에 그 민보단이 총각들 와보니까 이물이 이쁜 그 처녀가 있으니까 아저씨요 이거 처녀 저 누가 딸인겨 그 딸이다 와 그 날 줘서 내가 하면 되고 그 고생한 시기를 사줘 안 된다. 그 딸은 지금 안심 박씨에 날짜까지 다 받아가 결혼 날짜까지 받았는데 안 된다 하더니 고 안 준다고 안심으로 와가지고 8명인데 그것도 8명 지금 10명이 됐습니다. 거기 주시장의 저 6천간 간이다. 그 주시장 유족. 그래서 이제 그 저 여기 희생돼 가지고 있는 게 유칠모의 유시장 저 하고 또 저 최 시장 전에 최 시장도 여기 보면 외조부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내남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했으니까도 특별법의 결정문을 여보세요? 네, 살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래 여섯 명에 40명을 받았습니다. 42명인데 그 2명이 보류가 되고 40명을 받아서 결정문을 지금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원래 27살에 그 사촌 내고 유족회 활동을 했는데 지금 원래 92입니다. 92살까지 하니까 이거 나가 너무 많지 않은 게 살려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전국 유족회에서 젊은 사람은 60대 일을 잘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아메 저기 회장님이 이 맡아가 해달라 해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가 참 우리 부모 형제의 그 후원을 풀라고 지금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저 최상춘 그 우리 아버님이 그때 부회장을 있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때 60년대 45살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 나중에 어디 갔다 오니까 아이고 회장을 누가 뽑았노 그 젊은 내가 27살이 나를 뽑았다 해요. 그 와법농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최상춘 그 부친께 선친께서 아이고 남한 사람 못 사니까 4.19도 젊은 학생들이 했는데 살았고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민경재 회장이 날아가는 바로 이번에 국회 통과되고 보니까 그날 국회에서 아마 민경재 회장도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이 선배님 덕택으로 아마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 형제들이 오래 살아가지고 이 원수를 후원을 갖고 살아라 큰답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까지 하고 지금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히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인사입니다.